짬뽕 생각났어. 짜장 생각났어. 그래서 짬짜면 먹지, 다 섞어 먹지. 비가 오는 초여름, 이 맛집 사냥에 나서 있는 헌터신 신주원입니다. 아,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이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짬뽕, 짜장면. 맛있는 맛집이 이 광안리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사냥을 나서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사냥하러 가시죠. 비도 오고 그래서 제대로 먹어본 자만이 진정한 맛을 아는 법. 당신의 입맛과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맛 사냥꾼 헌터신이 떠다. 오늘은 일반적인 중식의 편견을 깬 퓨전 중식을 찾아 떠나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비가 오는 날이 면 요리가 땡기고. 아,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여긴가 봐요. 가봐요. 가로등, 약간 카페 같은 느낌 나죠? 오, 좋아. 아, 해놨네. 카페라고 딱 해놨네. 여긴 것 같아. 자. 비가 오는 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북적북적이는 가게. 알고 보니 이곳은 이미 이 주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라는데요. 일단은 제일 메인 요리죠. 짜장면인데 스모크 짜장면이에요. 스모크 짜장면. 저희 스모크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 짜장면. 윤기가 자르르르 면발에 촉촉히 배어든 소스와 실한 건더기가 군침을 자극하는데요. 맞습니다. 밥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그냥 주세요. 해산물에 고기. 면이 녹색이야. 특이해. 보통의 짜장면하고는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곳의 짜장. 과연 그 맛은? 면이 엄청 탱글한데 소스의 불리함이 제대로 납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와야겠어. 내가 이거 주방부터 제대로 습격을 해봐야 되겠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사장님. 예. 아니 면 색깔이 왜 이래요? 보통 우리 짜장면 색깔은 노란색이어야 되잖아, 면 색깔이. 예. 색깔이 딱 녹색이더라고요. 색이 왜 이런 거예요? 아,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부추하고 시금치 넣으니까 이게 건강한 맛이 나더라고.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부추하고 시금치를 갈아서 면에 직접 넣어서 만들거든요. 먹기만 하면 부대끼고 얹히는 중식은 가라! 이곳은 시금치와 부추의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건강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가루 잡내도 없고 소화에도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아니, 짜장 맛이 좀 특별하더라고. 아니, 근데 짜장 소스가, 사장님. 네. 짜장 소스 어디 있어요, 짜장 소스? 아, 저희들은 네. 그 이태리식 퓨전 중식이라다 보니까 이태리식 퓨전 중식? 네, 1인분씩 조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소스가 없어요. 모든 메뉴는 주문과 동시에 곧바로 제조하는 것이 이곳의 원칙.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의 정성을 쏟다 보니 하루에 딱 150그릇만 판매할 수 있다는데요. 이야, 어쩐지 이게 면발도 좀 살아있는데 그 소스가 그래서 좀 풍미가 있고 맛이 좀 다르더라고. 아, 그랬구나. 본능적으로 이곳이 찐 맛집임을 직감한 헌터신. 이번에는 분주한 손길로 각종 해산물을 담고 있는 사장님을 목격. 아니 근데 사장님, 여기 수산물 시장 아니잖아요. 뭘 그래 많이 담습니까? 사장님.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짬뽕 준비하고 있습니다. 짬뽕을 준비하신다고요? 예. 짬뽕 몇 그릇이에요, 이게? 한 그릇입니다. 예? 예. 짬뽕 한 그릇에 이만큼 들어간다고요? 예. 이야, 여기 재료 봐봐. 와.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그릇에 다 들어가요? 우리 집 짬뽕에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맵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맵기를 단계별로 다 조절할 수 있다. 예. 이름이 뭐예요, 이거? 산더미 짬뽕. 아, 맞네. 산더미 짬뽕. 딱 맞네. 산더미네, 이거. 와, 한 그릇에. 이야, 대단하다. 한 그릇에 짬뽕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해산물만 무려 9가지. 현란한 웍질로 해산물을 볶아 풍미를 더하고 이곳만의 특제 육수를 넣어 맛있게 끓여내면 진한 국물이 특징인 이곳의 짬뽕이 완성됩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한 정성스러운 그 맛에 홀딱 빠져버린 손님들.
정신없이 먹다 보니 절로 따봉이 나오고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아, 땀 막 군침도 나도 먹고 싶다. 아, 역시 비 오는 날은 짬뽕이죠, 그죠? 네, 역시 비 오는 날은 짬뽕이에요. 아, 짬뽕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네. 이 집 짬뽕의 어떤 매력 뭐가 있을까요? 아끼지 않는 재료, 신선함, 끝내주는 분량. 아, 이걸 좀 찾은 이 집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점의 분위기가 카페 같은 분위기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좀 잘 접목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집 좀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자주 오시는 네, 편이세요? 예, 예. 이 집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 뭐 중국집 많잖아요. 어떤 네, 매력이 그렇죠. 있을까요? 짜장면을 예를 들면 불향도 나고 아주 좋죠. 그리고 재료들이 보면 대체로 신선한 것 같고 네. 국물 맛이 어떻습니까? 끝내줘라! 질 좋은 고기를 센 불에 볶아내 깊은 불향과 감칠맛을 자랑하는 스모크 짜장. 양도 따봉, 맛은 더 따따봉인 산더미 해물 짬뽕의 맛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짜장면은 맛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 산더미 짬뽕이 있어요. 산더미 짬뽕. 저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보이십니까? 자, 가리비가 몇 개야? 가리비 하나, 가리비 둘, 가리비 셋. 면을 좀, 와, 면이 어디 있는 거야? 우와. 이 짬뽕에서도 그 스모크 향. 와, 국물 깊다. 국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향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느낌 있어요. 해산물, 각종 해산물들과 와, 또 신선해. 엄청 신선해. 끝내줍니다. 잠깐만, 지금 그 스모크 짜장도 맛을 봤고 산더미 짬뽕도 맛을 봤는데 아니 저건 이 중국집 요리가 아니거든요? 사장님 저희 땡초 크림면 하나 주세요. 땡초 크림면. 이탈리아식 크림 스파게티에 중식의 맛을 더한 땡초 크림면 또한 이곳의 인기 메뉴.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을 잊지 못해 이곳을 찾는 이도 많다고 합니다. 네. 어? 너 잠깐만. 이야, 땡초 크림면인데 여러분 중국집에서 땡초 크림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땡초 크림면 보이시죠? 마치 이탈리안 요리 같아. 위에는 파채가 이렇게 있고 파채가 있고 홍합. 야, 이 집에는 진짜 이 면이 매력입니다. 이 부추와 시금치를 넣은 건강에도 좋은 이 녹색면. 그리고 땡초를 넣어서 그런지 향이 이렇게 살짝 비벼주니까 향이 매콤한 향이 올라와요. 아, 우와 이봐. 와, 그 쫄깃하고 탱글한데 크리미한데 매콤해. 크리미에 이 면이 땡며들었어. 땡며들어서 아주 매콤하고 또 해산물 향이 제대로 납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짜장면에서는 그 스모키한 불향이 딱 나고 짬뽕에서는 산더미 같은 해물과 고기가 한 번에 딱 돌아서 풍미가 느껴지고 마지막에 먹은 땡초크림면은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맛있는 맛이었다고요. 세상에 있는 맛집들이요,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맛집 사냥 빵야 빵야. 늘 똑같은 중식은 이제 굿바이. 색다른 중화 요리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 주간 맛집이 인정합니다.